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학태 현찬입니다. 오늘은 또 약간 새로운 느낌이죠. 운전하면서 수다 떨기. 지금은 이제 또 주말이 끝나가지고 서울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고 그 넷플릭스에서 같이 영화도 보고 또 어머니가 귤도 챙겨주셔가지고 귤도 바리바리 싸갖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바빴어요. 지난 한글날에도 그 저희 친누나를 통해서 지인의 결혼식 영상을 촬영하고 그 웨딩 필름을 만들어주는 또 건바이건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또 보느라고 정작 제 유튜브 본 영상을 이제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당연히 찍을 시간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막 추석 연휴부터 그 휴일의 그 후유증을 쉽게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일이 조금 정신없는 시기에 이제 또 들어서가지고 야근까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브는 계속 제가 계속 했잖아요. 라이브는 거르지 않고 계속 했는데, 라이브 때 아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요즘에 뭐가 고민이었는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영상을 찍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저의 뭐 근황이라도 들려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수다 한번 떨어보자, 뭐라도 올리자 영상을. 그래서 제가 라이브 때 하나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생각나는 거를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어쨌든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뭐 사실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지금 찍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한번 찍어보자 이런 마음이거든요. 주제는 그래요. 직장 다니는 게 대학교 다닐 때보다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다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나 진짜 학생 때 너무 좋았는데. 막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랑 직장 다닐 때랑 비교해보면 각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직장을 다니는 게 더 좋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받고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다 아시다시피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밤도 새기도 하고, 또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과 달리 모형도 만들어야 되고 판넬 출력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은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그늘 아래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서까지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놀기도 열심히 놀아야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놀 때도 돈이 나가는데 수업을 들을 때도 돈이 나가고, 매 수업마다 뭐 스터디 모형에다 뭐 출력한다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하다못해 뭐 출력비 몇백원에서부터 모형 막 만 얼마, 뭐 마감 때는 4-5만원 나가는 건 기본이고, 또 자기가 얼마나 욕심을 갖고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돈을 내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저 대학생 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용돈 대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뭐, 아, 뭐, 돈 제한 없이, 그러면 용돈 얼마 일정하게 딱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카드는 딱 한 달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가진 카드가, 신용카드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이제 뭐, 한도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뭐가 자동이체 되고, 매달 할부가 얼마 걸려있고 하니까, 사실상 내가 쓸 수 있는 한도는 뭐 이렇게 몇십만 원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뭐 재료비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나갔죠. 특히 나중에 이제 고학년 때는 제가 또 어머니 차를 가지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름값도 충당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제 막 이렇게 그냥 용돈을 갖고 쓰는 것보다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도 현금으로 얼마를 이렇게 계좌로 주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주는 게 그 당시에는 더 합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돈이 나갈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일일이 현금 보내고 이러는 게 또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는 좀 비합리적이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신용카드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더치페이를 하려고 하면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카드 한도가 정해진 게 없다면은 일단 제가 결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도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아 내가 먼저 결제할게 하고 돈을 받는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도가 만약에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신용카드를 다음 달 결제일까지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매번 뭐 한두 번은 내가 이렇게 긁을 테니까 돈을 보내줘라 해도 되는데 이제 매번 더치페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치페이 한다고 해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었죠. 매 학기마다 그 한국 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저학년 때는 한 학기당 5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제 현금을 50만 원을, 왜냐면 어쨌든 급할 때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뭐 재료비를 학교에 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더치페이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팀플을 할 때 밥 같이 먹고 커피 먹고 이러면 현금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출력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할 때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뭐 재본을 한다거나 출력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무조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카드사에 맨날 전화해가지고 한도 체크하고 아 이제 얼마 쓸 수 있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약간의 초조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는 그 이제 생활비 대출 양도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당 150만원의 현금을 대출을 한 거죠. 그 이제 150만원으로 대출을 하면 그게 이제 뭐 한 학기 동안 뭐 거의 세 달 좀 넘게 네 달 가까이를 그걸로 버틸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돈이, 저는 뭐 다른 친구들처럼 맨날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쓰는 돈을 보면 신용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하니까 이게 아무튼 제가 뭐 안 아껴 쓴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를 들고 다닌다는 게 제가 또 경제관념이 좀 잘못 이렇게 새겨질 수도 있는 막 그런 여건이기도 했어요. 이게 내 돈이 아닌데 이제 소비를 하는 데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문제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제가 돈을 벌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 이제 손 벌리는 게 죄송하기도 하고 항상 눈치가 보이고
이제 마음 편하게 돈을 쓸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방학 때 여행을 간다거나 뭐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거나 이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그러려면은 현금이 분명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알바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 생활이랑 알바를 병행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제가 또 한국장학재단에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용을 했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이제 졸업 후에 중소기업을 취업한다라는 조건 하에 받는 장학금인데 그렇게 되면 학비를 전액을 지원해주고 학기당 이제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이제 컴퓨터도 그때 졸작을 위해서 컴퓨터도 구매하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5년을 다니고 나니까 제가 10개 학기를 듣잖아요. 5년이면 제가 그 중에 두 번을 수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학기는 학비가 면제가 된 거니까 4년치, 그러니까 8개 학기의 학자금을 대출을 받고 거기서 이제 뭐 국가장학금 제하고 뭐 나중에 거기서 뭐냐 희망사다리 세 학기 수혜했으니까 한 다섯 학기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 500만원을 다섯 학기 정도면 한 2500만원인데 거기에 국가장학금하고 뭐하고 하면 2000만원 좀 언저리일 것 같아요. 그동안 받았던 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던 게. 근데 거기에다가 매 학기마다 생활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하니까 대략 한 2700만원 정도의 제가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더라고요. 졸업하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월급에서, 원천공제라 해서 월급에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대출, 원금 뭐 비율에 따져서 월급이 얼마 받는지 막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계산된 뭐 10 얼마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받는 게 줄 수밖에 없죠. 빚도 갚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제가 그 내일 채움 공제라 그래서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건데 거기서 또 내일 채움 공제로 월급에서 또 빠져나가요. 그 빠져나가는 금액이 10 얼마예요. 거기다가 뭐 보험료 빠져나가면서 10 얼마 나가지 뭐 이것저것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뭐 다른 분들에 비해 적은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30 얼마가 월급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니까 좀 부담스럽죠. 200만원 좀 넘는 월급을 받는데 이제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지금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부모님께 이제 손을 안 벌린다기보다는 이미 아직도 사실 지금 캥거루족으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따뜻한 밥 먹고 삼시세끼 이제 공짜로 먹을 수 있고 아주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내 맘대로 소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채워주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내 돈으로 먹을 것도 마음껏 사 먹고 이랬던 게 너무 이럴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다 이유는 그 하나예요.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은 것도 있었죠. 이제 뭐 굳이 이제 반대로 대학교 때가 더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아니다. 일단은 회사 다니는 게 더 좋은 이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학교 다니는 게 더 안 좋은 이유는 일단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턴 과제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거. 예전에는 수업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다음 이제 또 과제 어떡하냐 이랬는데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뭐 사실은 내일 뭐 와서 고생할지라도 일단 오늘 퇴근하면 내일 내 업무 시간이 올 때까지는 적어도 그냥 그 일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일 와서 생각하자.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저연차 직원이어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그 역할이 아직은
더 위에 분들에 비해서 막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쨌든 제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대학교 다닐 때처럼 과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적어도 회사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편안히 휴식하고 또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진짜 순수하게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연차가 올라가고 하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개인적인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편한 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도 건축사 사무소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퇴근하면 막 열심히 책 읽고 막 자격증 공부하고 막 건축사 미리 준비한다고 막 공부하시고 막 이런 분들 분명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 그만큼 진짜 편하게 지내고 있다 라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고 일하고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운동인데 모르겠어요. 운동 보는 거랑 운동하는 거랑 유튜브 보는 거가 그냥 제 삶의 낙이에요. 그냥 어쨌든 그러게 이제 회사 다니는 게 학교 다닐 때보다 좋은 이유, 결론적으로는 돈과 일 뭐 이런 정도로 이유가 나뉘네요. 돈은 내가 고생을 똑같이 하지만 돈을 받으면서 고생하는 거, 그리고 집으로 업무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 학교 다닐 때는 과제라는 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확실하게 회사 다니는 게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왜냐면 제가 라이브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새벽 2시, 3시 막 이럴 때 방종을 하는데도 제가 제일 일찍 자는 거예요. 스물 몇 분이 들어와 계신데 다들 잠을 못 자세요. 저는 이제 잔다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데 그분들은 방송이 끝나도 주무시는 게 아니라 과제를 하고 공모전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제일 편한 거였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지만 나 피곤하니까 나 쉬는 거 생각하기도 바빴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학교 다니던 게 더 좋았다, 더 부럽다라고 생각 들 때는 있어요. 뭐냐면 가끔 회사에서 야근을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수업 듣는 게 아닌 이상 내가 원할 때 엎드려서 자도 되고 내가 원할 때 집에 갔다 와도 되고 업무를 내일로 미루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수업 시간도 적절히 내가 조절을 하게 해서 잘 배치가 되면은 막 아침에 늦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오후 수업만 있는 경우도 있고 공강을 만들어서 어떤 날이 휴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학교 다닐 때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앞에 말한 두 가지 이유가 너무 커서 회사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가 저한테 맞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저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가서 나 진짜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없어요. 설계도 저는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고 항상 주어진 거를 매 순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 본인 스스로 떳떳해요. 그냥 나한테.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볼지 몰라요. 남들이 볼 때는 제 뭐 그때 대충하고 뭐 수업 빠지기도 하고 뭐 이랬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좋다. 지금이 좋다. 그때로 굳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어려지지 않더라도 나이가 더 그때보다 먹어서 건강도 그때보다 안 좋고 살도 더 쪘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뿐인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이제 또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이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20대인데 아 모르겠다. 아 내일 출근이야. 아 월요일날 쉬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제가 이제 연말까지 연차가 3개 남았는데 11월 중순에 이제 월요일날 연차 하나 쓰고 그 다음에 12월 크리스마스가 이번 연도는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날 연차를 써서 금토일월화 이렇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진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빨리 이제 졸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학생 때가 부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이 생각을 강요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씩 라이브 때 나오는 얘기라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본 거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에 충실해야지 지나가도 그때 나중이 되더라도 지금이 더 부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충실하면 그냥 지금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론 나중에 지나봐야 더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매 순간 지금에 충실해야지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아 내가 그때 후회 없이 열심히 했구나 아 그래 잘했다 고생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구나 뭐 그때보단 지금이 그래서 더 잘 살고 있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매 순간 충실하지 않고 맨날 수업 빠지고 늦잠 자고 과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진짜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는 고2 때 살짝 방황하면서 그때 내신 성적 떨어뜨렸던 그 순간이 아직도 후회가 돼요. 왜냐면 그때는 그 순간에 충실하지 않았단 얘기니까. 근데 고3 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때를 충실하게 잘 보냈고 잘 즐겼어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때는 특히 더더욱 어느 한순간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매 학기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아파가면서도 열심히 했고 등교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렸는데도 3년 동안 대중교통으로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정말 막 새벽 운전 해가면서도 운전하면서 한 50분 걸리는데도 차 타고 막 40-50분 걸리는데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후회 없어요 진짜. 차 없을 때는 차 끊기면 또 친구들 집에서 신세 지는 게 미안해서 찜질방에서 자고 그 다음 찜질방에 출근하고 아니 등교하고 그리고 뭐 찜질방이 어디야 찜질방 갈 틈도 없으면은 그냥 설계실에서 엎드려서 자고 락구락구에서 자고 세면도구 사와서 수건 하나 사와가지고 그 설계실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도 좀 쓰다 보면은 끊기는데 그냥 샤워하면서 지내고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는 군대 복귀하는 마음으로 가방 한 다발이 싸가지고 설계실 와가지고 화요일이 설계였거든요. 그럼 일요일부터 와서 일요일부터 밤새서 과제하고 월요일 수업 듣고 또 와가지고 그냥 설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까지 과제하다가 화요일 수업 2시에 시작하면은 막 저녁 8시에 수업 끝날 때도 있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막 허탈하게 또 보내고 아 내가 잘했나 뭐 크리틱 잘 받으면 아 그래도 고생했다 하고 또 2-3일 뒤에 또 크리틱이야 그럼 또 과제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진짜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또 동아리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보내고 또 학교에서 친한 애들이랑 또 재밌게 보냈어요.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치킨도 먹고 새벽에 수다 떨고 진짜 재밌게 보냈어요. 그때 시간이 진짜 소중하고 그때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또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러실 텐데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 매 순간 충실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뿌듯하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분명 남을 거예요. 그 고생했던 것도 약간 전후회 같은 마음으로 친구들하고 회포를 풀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친구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면서 자기 서로 봐주는 거예요. 막 다른 스튜디오인데 뭐 야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해. 얘 서로 얘기해주고 또 누구네 집 가서 자고 같이 야식도 먹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상황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 있으실 거고 저도 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막 부자가 되고 막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절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아성찰적인 면으로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그때 고생했으니까 내가 충분히 성실하게 했으니까 이 정도 지내고 있는 거구나 아 그래 감사하다 충분히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매일 왕복 2시간 반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어떨 땐 야근하고 어떨 땐 차도 끊겨서 택시 타고 오기도 하고 또 아무리 집에 일찍 와도 7시 반, 8시 이렇게 와서 늦은 저녁 먹고 뭐 씻고 뭐 하면 금세 9시고 뭐 잠깐 앉아있고 뭐 하면 10시, 11시 금세 또 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치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나중에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로 기록하고 소통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진심은 언젠가는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두 분이라도 알아봐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건축 설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꿈을 누군가의 그런 쓴소리나 그냥 안 좋은 소문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꿈을 접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누군가 힘드니까 포기해라 힘드니까 하지 마라 너 고생한다 돈 못 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군가는 그 길을 응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만 보고 어떻게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어떤 제가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부모님마저도 너 건축 설계는 하지 마라 차라리 건설 쪽으로 가라 몸고생하고 돈 못 벌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회사 나름이고 사람 나름이고 첫 월급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자기가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누가 알아요? 내가 건축 설계를 꿈꿨고 지금 건축사 사무소를 다님으로써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꿈을 이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제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를 벌고 있을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매 순간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러거든요. 아, 나 이렇게 해서 건축 계속 해먹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사업 할 수 있을까? 돈 1000만 원도 못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둥바둥 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많아요. 근데 또 모르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5년 뒤에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너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내 스스로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간 힘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